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프로그래밍 기초 우리 엑셀 마지막 시간이죠. 가겠습니다. VBA. 자, VBA는 비주얼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A라는 건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응용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약자 VBA.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매크로 같은 경우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VBA 구문이라는 거는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 또 선언해줘야 되고, 또 정의해줘야 되는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RMA라는 거는 리마크의 약자인데, RMARK, 리마크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 뭐를 발언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설명문이에요. RM 문장의 그 주석으로 처리가 되면 매크로 실행과는 상관이 없고 녹색으로 나타내줘요. 그 다음 우리 작은 따옴표도 같은 효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 가기 전에 매크로 명령 좀 살펴보고 가죠. 액티브 셀 오프셋, 현재 활성 셀을 기준으로 오프셋, 얼마큼 이동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3, -1 하게 되면 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3, 그 3행 아래로, 일반적으로 아래로 가는 게 3,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1열 이동한 위치에다가 점 밸류 수치값을 넣어라. 무슨 값을 넣어요? 3300을 입력하라. 는 3300. 요게 저 시험 문제 텍스트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영역 셀렉트, 그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삭제해라. 점 딜리트, 딜리트가 삭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그 매크로 명령어들 VBA 기초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언급해 드렸고요. 자, 프로시저 가겠습니다. 프로시저라는 거는 절차라는 뜻이 있죠. 처리하는 그 절차들이다. 결론적으로 처리 절차, 그럼 뭐예요? 명령문들이죠.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문들이고, 또 유저가, 사용자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도 프로시저로 기록이 된다. 당연한 거고, 우리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서브, 그 다음에 서브 앤드 서브, 그래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매크로로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우리 펑션은 반환한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모듈, 모듈이라는 거는 어떤 그 집합 단위, 기본 단위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갖다가 프로시저, 그 모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시저의 집합 바로 모듈, 그래서 표준 모듈, 폼 모듈, 그 다음에 그 클래스 모듈, 이렇게 나눠져요. 자, 프로그래밍 가기 전에 우리 변수하고 상수라는 의미는 좀 아셔야 되겠죠. 변수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값을 저장할 공간이에요. 됐죠? 그 다음 상수, 숫자나 문자열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것.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 이렇게 불러요. 됐죠? 변수, 상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어문이라는 거는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뭘 통제하느냐, 순서를 갖다 통제하겠다. 그래서 순서를 변경, 제어하는 명령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if 문이 있고요. if, if 보면 항상 우리 엑셀을 함수에서도 배웠지만 조건식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if then, 그 조건식이 참이면 then, 그죠? 참 조건 수행을 하고, else 아니면, 그러니까 then의 반대가 되겠죠. 이 거짓 조건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if 문의 끝은 역시 마찬가지로 and if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then else and if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예. 셀 3,3 그러면 이제 3, C3이 되겠죠. 그렇죠? C3 셀의 밸류 값이 크거나 같다 이상 60이란 뜻이죠. 60 이상이면 then, 참이면 메시지 박스 합격이라고 뿌려라. else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메시지 박스를 뿌려라. 그 다음에 if 문의 끝 and if,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 해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바로 if then else and if 명령어 형식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예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lect 선택하라 라는 거죠. select case and select. 자, select 어떤 case, 무슨 무슨 경우에 값 또는 수식이 오겠죠. 그 케이스가 값 1에 해당되면 수행문 1을, 값 2면 수행문 2를, 그 다음에 케이스 else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행문 3, 그래서 값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select의 마지막 문 and select. 자, 예를 갈까요? select case lankk, 이 변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게 1이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 금메달,
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석차가 2등이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 은메달, 당연히 문자 열리니까 앞뒤로 땡땡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에요. 케이스 엘스 그러면 동메달, 그 다음에 셀렉트 케이스의 마지막 엔드 셀렉트 됐죠. 그래서 if then else and if, 그 다음에 select case and select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제어물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가겠습니다. 반복문도 매우 중요하죠. 반복문 화면에 네 반복문. 자, 반복이라는 거는 특정 부분을 갖다가 반복해서 처리한 개념인데, 이 포넥스트문은 굉장히 유명한 반복문이에요. 포넥스트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뭐뭐를 실행하라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됐죠. 그래서 두 뭐뭐하는 동안에 루프 반복문이 해당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자 포넥스트 그죠. 여기 시작값이 오고 종료값이 와요. 그 다음에 스텝 단계값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복할 수행할 명령어가 와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자, 포 넥스트 본 순간 아 이게 반복문이구나. 포 아이 그러면 넥스트 아이, 아이는 생략 가능해요. 넥스트 아이는 자 포 아이 아이 맞춰줘야 되고, 아무튼 1부터 10까지 단계는요 1이에요. 그럼 1, 2, 3 어디까지요? 10까지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중간에 뭘 반복하라? sum는 sum plus 1이 아니고 i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i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는 1부터 10까지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sum은 sum plus i니까 sum을 s로 표기할게요. 처음에 s는 0이거든요. sum은 여기가 1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0하고 1이 더해져서 여기에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i 값이 2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2가 오면서 요 sum은 요 s는 아까 여기 1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아니고 이제 1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i는 또 3이 되죠. 그러면 여기 아까 s 값이 3이 들어갔으니까 3이 와야 되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계속 1부터 10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합이 구해지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for i는 1 to 10 step 1, sum은 sum plus 1이 아니고 i, 그 다음에 next i,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i를 0부터 10까지 해서 스텝 2로 가요. 그럼 0부터 시작하니까 0, 2, 4, 6, 8, 10 해서 1부터 10까지 짝수의 합을 구해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0, 2, 10, 스텝 2 그러면. 그 다음에 1부터 가요. 1부터 10까지 20 갑니다. 그러면 1, 3, 5, 7, 9가 되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해주는 명령어예요. 됐나요? 네, 이건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while 문, 두 while 못 마는 동안에 반복해라. 두 while 외우셔야 되고, 루프 문, 두 while 루프, 이 조건식에 따라서 수행문을 반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h라는 변수에 1을 갖다가 넣어주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1이라는 변수에 1이 숫자를 갖다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눈으로 표시합니다. 됐죠?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h는 1, h에다 1을 넣었다라는 거고, 2 반복해라. h가 여기 지금 1이 들어와 있죠. 1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에, 그럼 10번 반복되겠죠. 그죠? sum은 sum 플러스, 자 여기는 h를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h는 여기 1이 왔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포문은 자동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증가가 됐지만 이 명령어 성격상 두 while문은 직접 h는 h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아까 여기 h가 1 들어가 있었으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h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2를 비교해줘요. 2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 크거나 같죠? 그럼 또 내려와서 sum은 sum 플러스 h를 해준다. 이래서 1부터 10까지 합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메시지 박스하고 인풋 박스 명령어 설명드리고 프로그래밍 예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명령어인데 메시지 박스에서 대화 상자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명령어고요. 인풋 박스, 인풋 입력이죠. 그래서 특정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엑셀, 매크로 작성, 그다음에 프로그래밍까지 본문 이론 강의는 마무리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 우리 엑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들어와서 이 모듈 삽입에서 모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듈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놨어요. 자, SUV 합 구하기, 그 다음에 REM 합 구하기, 리마크,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합 구하기, 설명문이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제가 아까 우리 본문에 있어서 여기에 미리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I는 1부터 10까지 스텝이에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스텝이면 1, 3, 5, 7, 9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요거 말고 1부터 10까지 스텝 1을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명령어를 엔터 쳐서 좀 벌리겠습니다. 자, for, next, 반복 명령어 됐고, 됐죠? 1부터 10까지 단계값은 1이에요. 그럼 1, 2, 3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어디까지요? 10까지. 뭐가요? i값이요. i값은. 그리고 sumsum 플러스 1이다 i다 i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sumsum 플러스 i 그렇게 되면 i는 1부터 10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합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 나중에 합이 얼마가 구해졌는가 보여줘라 이거죠. 1부터 10까지 합은 55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누르게 되면 55가 합으로 들어오죠. 됐나요?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0부터 10까지 스텝 2 그러면 뭐예요? 0, 2, 4, 6, 8 결론적으로 뭘 구한다? 짝수의 합 30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 스텝 2에 1, 3, 5, 7, 9죠. 그러면 홀수의 합 25가 나왔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 포문에서의 초기값 그 다음에 증가값을 어떻게 주는 거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또는 1부터 10까지의 짝수의 합, 1부터 10까지 그 홀수의 합, 그죠? 구해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썸썸 플러스 i인 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2급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예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일반서부터 해서 엑셀 본문 이론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우리 기출 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아울러 우리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